반갑습니다. 뉴욕키다리쌤입니다. 제가 오늘은 나와 있는 곳이 일산의 백석역입니다. 공원인데요. 우리 한국의 역이민을 오신 두 분께서 운동을 하는 장소이세요. 그래서 운동하는 시간에 제가 와서 운동하시는 거 잠깐 뵙고 영상으로서 이 한국 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어떤 점으로 현재 적응을 하고 계시는지, 좋은 점들이 있고 또 어떤 점들은 안 좋은 점들이 있으신지 그 모습을 영상으로 담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들에게 도움 되시길 바라고요. 많은 댓글과 또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역이민 후 경기도 고양시에 살고 있는 온길현입니다. 네. 사모님은요? 아, 저는 아내 최미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혹시 미국에서 어디에서 몇 년 정도 사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애나버하고, 아, 매콤 디트로이트의 외곽이죠? 네네. 있는 데서 각각 한 23년, 24년씩 미시간에서 살았습니다. 네. 혹시 미국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구체적인 건 아니시더라도 혹시 비즈니스를 하셨는지 아니면은 회사 생활을 하셨는지. 회사 생활을 하셨습니다. 회사 생활을 하셨어요. 네. 그럼 은퇴는 혹시 언제쯤 하셨습니까? 2020년도에 했습니다. 2020년도. 그럼 네. 4년 정도 되신 거네요. 예, 예. 네. 미시간에서 사시면서도 공기가 좋다, 그리고 또 한가하고 여유롭다라는 주 중에 하나인데, 한국에 그렇죠. 오시게 된 계기가 혹시 있으실까요? 계기는 2022년도에 여기 두 달 동안 여행을 왔다가 여기가 너무 생동감이 있고 또 음식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음식에 반하고 또 여기 생활하시는 거 활력이 넘치는 시민들을 보고서 아 나도 여기 와서 같이 살아야겠다 하고 2년 후에 지금 여기로 오게 됐죠. 우리 사모님 그 한국에서 사시면서 미국에 오시기 전에 한국에서는 어디 서울에 사셨습니까? 혹시 지방에서 사셨습니까? 지방에 살았습니다. 아, 지방에 살았어요. 네. 그런데 서울 생활이 적응이 괜찮으세요? 적응이 뭐 따로 있어요. 사람 사는데 원래 살던 곳이잖아요. 이거. 그래도 미시간보다는 복잡복잡하니까. 아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게 더 좋았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이 일산의 백석역 근처에는 호수공원도 있고 또 코스트코도 있고 해서 생활권이 굉장히 되어 있지만 바쁜 지역 중에 하나인데 예. 그래도 이렇게 바쁜 대도시가 더 좋으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살던 저 미시간은 아무래도 좀 오후가 되면 정말 너무 조용해요. 그렇죠. 그리고 퇴근해서 집에 있으면 어디 갈 곳이 없어요. 65세 복수국적을 지금 다 끝내신 거죠? 네. 한국에 온 지는 지금 딱 15개월 됐어요. 15개월이요? 예, 예. 1년 반 정도 좀 안 되셨구나. 1년 3개월 됐죠. 네. 그러면은 버섯증 F4서부터 쪽회골까지 지금 준비가 다 끝나셨습니까? 네. 완전히 다 끝났죠. 네. 그래서 거소증 반납하고 주민등록 받고 서류하는 건 다 끝났어요. 혼자 하셨습니까? 아니면 아, 네, 혼자 했습니다. 혼자 했는데 네. 물론 키다리쌤 구독을 한 덕에 네. 별 큰 뭐 어려움 없이 다 했습니다. 예. 운전면허증도 해결을 하셨습니까? 네, 저 운전면허증은 한국에 귀국하고 나서 한 3주 정도 후에 해결했어요. 이 시간에 드라이브 라이센스하고 한국의 면허증하고 트랜스퍼가 되시나요? 아니면 다시 여기서 시험을 보셨습니까? 아, 그게 트랜스퍼가 되는데 저는 준비를 해왔어요, 서류를. 운전면허증은 여기 한국에 와서 바로 2주 정도 있다가 운전면허는 받았고, 왜냐하면 운전면허 옛날에 72년도에 받은 면허증을 제가 소지하고 있었어요. 적성검사. 왜 적성검사만 했어요? 그렇죠. 아니 가서 이번에 가서 적성검사만 하고 바로 받았어요. 그 자리에서. 예. 지금 현재 한국에서도 운전은 필요에 따라서 하고 계신다는 소리 있어요? 아 지금 하고 있죠. 아 그럼 차도 예. 구입하셨고. 예예예. 예, 예. 아, 네. 17개월을 준비하셔서 이제 들어오셔서 살고 계시는데 현재 집을 거주하시는, 사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의식주이잖아요. 주는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1년 동안 새를 살다가, 오피스텔에서 새를 살다가, 주민등록 받자마자 계약을 하러 달려갔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네. 왜냐면은, 주민등록 없이도 집을 살 수는 있는데,
네, 나중에 이제 명의 변경을 할 때 좀 복잡한 일이 있다고 해서 주민등록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받는 그날 가서 계약을 했습니다. 네, 이민생활을 하다가 내가 집을 구입하거나 한국에서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돈을 가져와야 되는데 돈을 어떻게 가져왔으면 좋겠나라는 걸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아, 저는 여기 오기 전에 제가 미국에 있는 은행하고 상담을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제가 돈 가져오는 데는 정말 큰 돈이 아니고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다 얘기가 돼서 네, 돈은 지금은 전화기로 다 모빌로도 이체를 했거든요. 한국은행으로. 네. 하루에 25만 불씩 했는데. 시티은행 사용하셨나요? 아, JP모르겠네요. 아, JP모르겠네요. 예, 거기 제가 은퇴하면서 은행에 있는 걸 전부 다 통합을 시켰어요. 한 네. 은행으로.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VIP 대접을 받아서 그런지 뭐 자세히 설명해줘서 아무 어려움 없이 제가 여기서 바로 그날 이체를 해가지고 한국은행 통장에다 넣어가지고 이틀 3일 만에 25만 불씩 이렇게 해서 옮겼어요. 아, 불편함이 없으셨어요? 아, 없었습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게 그러면 미국에서 내가 살아온 시간 동안에 한국에서 살려면 이제 의식 주중에서 경제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에서 내가 한 달에 생활비가 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어떻게 생활하시나요? 혹시 연금을 받고 계시나요? 미국으로? 네, 물론 있죠. 제가 직장 생활을 46년을 했어요. 그래서 소셜 시큐리티 연금이 좀 맥시멈으로 받고요. 네, 두 분이서 받으시죠? 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직장 생활에서 회사에서 나오는 연금이 있어요. 네네. 연금하고 당연히 뭐 401k나 그런 건 있지만은 아직은 401k에서 필요할 정도로 돈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 그 생활비를 가져오셔서 한국에서 집은 지금 해결이 되셨는데 두 분이서 이렇게 일산에서 사시는 동안에 아침, 점심, 저녁 중에서 스포츠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 일을 하고 계시니까 또 친목도 있으셔야 되고. 그렇죠. 또 품위 유지비도 조금 필요하고. 아, 그렇죠. 네, 그런 생활에서 하루에 한 끼 정도는 외식을 하실 수밖에 없고. 예. 또 이런 가운데 한 달에 대략 나는 우리 부부가 사니까 자식들한테 손 안 벌려도 이 정도로 이 경기권 있죠, 사실. 경기권에서 살 수 있더라. 차 한 대 몰고. 어느 정도 돈이 대략 레인지가 될까요? 글쎄요. 자, 다르겠지만 저는 지금 현재 500에서 600 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러면 달러로 따졌을 때 한 4,500달러 정도, 4,500불 정도가 필요하시겠네요. 환율로 계산을 했을 때. 예, 예. 지금 현재 환율로 계산했을 때. 네네. 네네. 연금으로는 해결이 지금 되시는 케이스시겠어요, 그렇죠? 아, 연금, 회사 연금하고 소셜시크리, 사회보장 연금하고 네네. 남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다른 자산은 손은 안 대도 된다. 네. 아, 좋네요. 네. 현재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F4 비자, 그리고 국수국적 국적 회복을 한 다음에 내가 어디서 사는 게 가장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대부분은 고향을 먼저 생각을 하세요. 지내와셨던 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학창 시절을 보냈던 그 동네가 그래도 친구들도 있으니까 그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선생님께서는 여기 원래 일산 지역이 이 터를 가지고 계셨던 장소이신가요? 아니면 역임을 하시면서 네. 그냥 처음 들어오신 지역이 되신가요? 아니, 처음 들어왔는데 저는 여기를 택한 이유가 네.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한국에 와서도 뭔가를 해야지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왔다고 해서 날마다 뭐 친척들이나 아는 지인들 찾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취미생활을 찾아보다가 피클볼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 피클볼을 어디 가면 할 수 있나 해서 찾아본 곳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일산 백석동입니다. 네. 그래서 백석동으로 오게 됐어요.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하시는 거죠? 네. 네. 제가 아까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보니까는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시던데 원래 그렇게 활동적이셨습니까? 미국에서도? 좀 그런 편이었어요. 또 여기 대인관계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사시다가 여기 오시게 되면 형제하고 친구들 일부 빼고는 아시는 분들이 없는데 17개월 되셨는데 현지에 있는 한국 분들하고 연령층이 대부분 비슷하신 분들하고 또 지내실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문화적인 갭, 언어적인 갭이 혹시 어떠신가요? 글쎄요, 저는 그런 거 못 느꼈어요. 왜냐면은 여기는 운동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취미가 같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 또 대개는 지금 운동 같이 하시는 분들이
60년대생이거나 63년대 그분들이 주축이거든요. 뭐 그렇게 별로 느껴본 적도 없고 아주 매일 같이 즐겁게 운동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그 역이민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한국에 오셨을 때 뭔가 취미생활을 공유할 수 있는 걸로 적응을 시작하면 그래도 적응이 쉽고 부딪힘이 없더라라고.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취미가 같으면 예전에 저도 저 알비를 가지고서 여행을 해봤는데 미국에서 거기서도 알비 파크에 가면은 예를 들어서 차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그 파크에는 그 여러분들이 다 와서 도와줘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동호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어려움이 있다, 또 무슨 곤란한 일이 있다면 서로들 다들 도와주고 그렇습니다. 지금 차를 구입을 하셨는데 그 차는 어떻게 쓰고 계세요? 한국 생활을 하시면서는 주말에 어디 여행을 다니세요? 아니면 마트를 가시기 위해서 필요하시는? 네, 저희는 물론 마트에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이가 있기 때문에 들고 다니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마트에 갈 때 반드시 끌고 가고 또 여기 운동했는데 운동에 여기 집하고 한 5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반드시 차를 가지고 다녀요. 때로는 뭐 집사람은 내가 버스를 이용하기도 해요. 지금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제가 연세를 여쭤보지 않았기 때문에 대략 70대가 지금 넘으신 거죠? 아니, 막대기가 70이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예. 뭐 54년생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굉장히 젊어 보이세요. 아, 그래요? 아이, 감사합니다. 유쾌하게 보이세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미국 생활을 접고 한국에 오셔서 지금 17개월 되시는 동안에 굉장히 굉장히 많으신데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사실 고민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떨어져 있었던 30, 40년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혹시 선생님이나 사모님께서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혹시 있으실까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글쎄요, 여기 생활을 해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아무 어려움 없이 그 다음날부터 적응을 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저는 상상이 안 가요. 그런데 이제 가끔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여기 와서 적용하기가 힘들다 그러신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러신 분 왜 그럴까요? 글쎄, 그분들이 느끼는 거는 대략 그래요. 여기 너무 빨리빨리 하는 점, 또는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하는 점,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좀 예의가 없다 하는 뭐 그런 점들이 적응하기가 좀 힘드신 것 같아요. 저희는 뭐 그런 걸 느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니, 이 사람이 운전을 처음 할 때요, 클락션을 그렇게 많이 눌러요. 한국에서? 예. 네,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면서, 아, 여기는 이게 참 좀 안 좋다. 네. 미국에서는 좀 웬만하면 안 누르거든요. 근데 여기는 막 조금만 늦거나 그러면 막 누르니까 놀래서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여기 와서 아직도 저 그 점은 적응 못 했어요, 저도. 그래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병원 문제도 앞으로 생각을 좀 하시긴 하셔야 될 텐데 의료보험은 해결을 하셨습니까? 의료보험은 이제 저도 미국에 저 메디케어가 있고 또 직장보험도 있어서 미국에 혹시라도 이제 중증이 있으면 이제 미국에 다시 돌아가서 치료를 받을까도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은 치료를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보험을 한 번도 병원에 가본 일이 없기 때문에 보험 걱정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 의료보험은 지역의료보험을 드셨을 텐데 아, 예. 어느 정도 레인지를 내시고 계시나요? 두 분이서? 지금 둘이서 7만원 17만원 조금 못 미칩니다. 네, 부담은 안 되세요? 뭐 그 정도는 뭐 당연히 돼야 하는 거 아닌가. 그렇고. 그러면 한국에 오셔서 17개월 동안 한 번도 병원에 안 가보셨어요? 전 병원에 가볼 일이 없죠. 아깝지 않아요? 안 가요. 돈은 아깝지 않으세요? 저는 뭐 혈압약 타러 가요. 혈압약 타러. 네. 네. 한국에 오셔서 적응을 하시면서 공기 얘기도 많이 하세요. 사실 미시건도 굉장히 공기가 좋은 주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시는 데 있어서 환경적으로 분위기가 공기라든지 또 사계절이 있다는 부분이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또 느끼시나요? 사실은 저희가 미시간에서 살았기 때문에 미시간하고 비교를 한다 그러면 미시간이 좋아요. 그렇죠. 네, 깨끗하고 여름에 이렇게 무덥지도 않고 여기 와서 정말 혼났어요 작년에. 네, 습도도 높고요. 아, 습도도 높고 그리고 먼지, 미세먼지 많습니다. 저희도 지금 여기 와서 공기청정기를 방마다 지금 구비해놨어요. 그걸 또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미세먼지,
그 다음에 국내 아침 저녁에 문 못 연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문을 못 연다 하는 것까지는 글쎄요 저 집사람이 그 집에 만들어 가면 문을 다 열어놓기 때문에 근데 뭐 미세먼지로 고생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하도 뉴스에 그게 많이 이슈가 되는데 저는 여기 백석 정도면 정말 공기도 괜찮고요 서울하고 또 다르니까 서울은 좀 많이 좀 힘들죠 그렇죠 많이 힘들죠 선생님하고 사모님께서 여기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사실 많으시잖아요 주변에서도 있으실 거고 네. 또 저도 저희 구독자이신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용기를 못 내시는 부분이 사실 몇 가지가 있으세요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적응을 못할까라는 부분이고 이제 그 답변을 지금 해주셨고요 사람마다 케이스가 틀리고 지역마다 틀리다는 전화고 두 번째로는 내가 대인관계에 있어서 문화적인 갭이 들이심이 사실 많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지금 우리 선생님이나 사모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여기 결정하기 전에 네. 한 달이고 두 달이고 3개월이고 여기 와서 살아보는 거를 추천하고 싶어요. 일단 와서 보고 근데 이런 건 있지 않습니까? 거수증하고 네. F4 비자를 가지고 또 국적 회복을 하는 동안에는 한국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네. 그게 살아보는 건데 혹시 어떻게 살아보는 게 좋다라고 추천해 주실 만한 거? 뭐 이런 다음에 시내를 많이 나가봐라 바람을 좀 많이 봐라 지금 두 분처럼 스포츠를 좀 해봐라 뭐 이런 거가 있을까요? 저는 스포츠는 저기 삶에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건강이 첫째잖아요. 그래서 꼭 스포츠 뭐가 됐든 등산도 좋고 여기는 그런 거를 꼭 하셔갖고 같은 그룹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활동하는 거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이렇게 취미 활동을 같이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여기 와서 적응한다 못한다는 이슈가 되지를 않았어요. 네, 다른 분들한테 추천을 드린다 그러면은, 글쎄요, 취미 활동을 같이 하시면은 정말 적응하기 빠르거든요. 대개 미국에 계셨던 분들은 골프들 많이 치셨잖아요. 그렇죠. 한국 와서 사실 골프 치기가 정말 부담이 많이 가죠. 예. 네, 그래서 저도 골프는 미국에서 43년 쳤어요. 네, 저는 여기 와서 골프 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골프장에 가고 싶거나 그러진 않아요. 지금 하고 있는 취미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운동이나 뭐 다른 취미들이 있으면은 여기 적응하기가 정말 쉬워요. 두 분의 말씀이 이제 성격도 좀 오픈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소리겠네요. 아 그거야 당연하죠. 왜냐면 부끄럽거나 좀 수줍이 있거나 네. 샤이하신 분들은 다른 분들 이렇게 만나가지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으세요. 두 분은 제가 보니까 굉장히 오픈마인드.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여기 와서 22년도에 와서 그때는 이제 취미 활동을 안 했어요.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좀 심심해서 동대문에 있는 시장이 광장시장 있죠. 광장시장에 가봤어요. 사람은 많은데 한국말도 하고 싶고 아는 사람이 좀 있었으면 싶었는데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술 드시는 분들 옆자리에 앉아서 말을 걸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디서 사시느냐. 야, 말도 걸어보고 사시는 거 어떠느냐. 그래서 친구를 사겠어요, 그렇게 해서. 먼저 접촉을 하셨어요? 예, 그렇죠. 또, 다른 예는 제가 아파트에 살면서, 겪은 경험인데, 하루는 창문 앞에서 낚싯대 같은 것이 어느 거리더라고요, 낚싯대가. 네. 창문가로 가보니까 밑에 층에서 낚싯대를 정리하느라고, 낚싯대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가서 제가 실에다가 제 전화번호하고, 메시지를 전해서 이렇게 내려보내서 좀 만나서 커피 한잔 하자고 네. 그렇게 해서 저 친구를 사갔습니다. 네. 그래 이 아래층 사람하고 친구가 돼서 낚시터에 가기로 했어요.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도 모르고 그냥 먼저 물어보세요. 아 예예. 예. 취미가 같으면 통하니까요. 그렇죠. 아, 예, 예. 앞으로 자제분들하고 이렇게 조금 떨어지셔도 괜찮으시나요? 적절하지는 않으세요? 1년에 한 번씩 딸도 애들이 오고 아. 또 1년에 저희가 가고 그렇게 네. 약속을 해서 이번 12월에 갑니다. 아, 그러시구나. 미국에 애들 보러. 네. 네. 네, 우리는 뭐 손자가 없어요 아직까지. 네. 그래서 결혼하시거나 이렇게 혼인이 있으시면 한번 다녀오시기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딸은 결혼했고 아들은 아직 지금 아, 손자가 없어요. 네. 혹시 있으시겠죠? 좋은 소식이. 네네. 네. 하시고 싶으신 말 있으실까요?
글쎄요, 적응을 못 하신다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픈마인드를 가지고서 적극적으로 나서면은 친구도 또 주위도 다 반겨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느님께서 혹시 권해주시거나 여기는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나 살아보니까 좋더라. 아, 무조건 오세요. 한국 너무 맛있는 것도 많고요. 네. 물가는 어떤가요? 물가 아무래도 여기가 비싸고 또 살보다 비싼가요?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해요. 과일 종류가 좀 비싸요. 그렇죠. 네, 한국에 과일하고 좀 채소가 비싸긴 한데 또 식당에 비싸죠. 가게 되면은 또 엄청 저렴하죠. 그래. 아. 한 끼를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 좋죠. 미국에서는 아무렇지도 못할 정도죠. 시프링은 정말 맛있는 음식 매일 먹습니다. 힐링도 되는 거죠. 저희 지금 저한테는 아주 중요한 일과죠. 그거 네. 먹는 일이. 네. 한국에 가면 의뢰들 여러 가지를 잘 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빨리 의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인데 여기서 모든 것이 뭐 무료고 저렴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와서 간병인 보험도 따로 듣고 들으셨어요? 운전자 보험 따로 듣고 화재보험 또 화재보험 따로 듣고 네, 실비보험 다시 듣고 그렇게 여러 가지를 더 추가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한 달에 대략 한 20여만 원 따로 비용이 추가가 부담이 됩니다. 그런 거 각오하셔야 돼요. 그렇게 들으신 이유가 혹시라도 우리가 또 병원에 있을 날이 너무 길게 되면은 그 혹시 또 자식들한테 부담이 될까 봐서 그건 따로 들었습니다. 간병보험을 들은 이유는 현재 우리는 건강하지만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또 혹시 합니까? 100살까지 또 살면서 한 10년, 20년 병원에 누워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그때는 보험을 들은 이유가 혹시라도 자식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해서 따로 들었습니다.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말씀을 해주셨을 때 주변에서 데이케어 센터라고 하죠. 외국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한국으로 본다 그러면 노인들을 위한 그 오전 오후에서 어떤 프로그램, 그 치매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어떤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기 같이 미국에서 함께 알고 지내던 분이 지금 여기 한국에 오셔갖고 거소증만 가지고 계시는데 남편이 치매가 있으세요. 네. 그래서 거기에 소속이 돼가지고 하루에 3만 원 정도가 들면서 모셔가고 거기 프로그램에 다 참여했다가 다시 이렇게 집에 모셔오고 하는데 하루에 3만 원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식사까지 제공받고요. 지금 한 달에 500불가량을 쓰시면은 한 달 비용이 그러시면은 센터에서 나오셔가지고 보셔가시고 또 식사도 제공하시고 돌봐주시고 그리고 또 모셔온다고 들었습니다. 선생님 두 분께서 그 말씀을 주신 거는 미국에도 그런 프로그램이 사실 비슷한 게 있긴 한데 한국에서 지내보시니까 막상 그런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편해 보이더라, 좋아 보이더라 라는 게 있으시니까 말씀하신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런 분은 지금 그분은 좀 연세가 있으세요. 저보다. 그래서 와이프가 지금 남편분하고 연세가 차이가 있으셔서 부인이 이렇게 케어를 하고 계신데 여기 오셔가지고 정말 적은 비용으로 지금 많은 그렇게 혜택을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대요. 그 정도 돈에 그런 혜택을 그런 받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는 상상할 수 없어서 여기를 다시 이번에 잠깐 있다가 또 미국에 들어갔다가 다시 와서 여기에서 사실 생각이 있으세요. 그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지만 프로그램은 비슷한 게 미국이나 한국이나 있지만 막상 그 혜택을 받는 과정에서의 만족도가 높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렇죠. 미국에서는 가격이 월등히 또 네, 가격 차이 높다고 너무 많고 해요. 또 여기 대한민국은 특히 치매는 국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아주 좋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많은 시간을 내주셔서 운동을 하시다가 사실 인터뷰를 지금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마음도 급하십니다. 사실 워낙 가깝게 또 지내시니까 지금 식사도 하러 가셔야 되는데 시간 내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아유.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아유, 도움이 됐으면 도움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건강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은 빠르게 돌아가 매일매일 변해 뉴스 속엔 새로운 이야기 그걸 놓치면 안 돼 정치와 경제 모든 게 다 연결돼 있어 알아야 해 그래야 흐름을 따라갈 수 있어 정보와 상식 능력 기다린 삶의 영상에 담아 세상이 주는 이야기 기술의 진보 우리 삶을 바꾸고 기후 변화 환경 문제 다 함께 풀어가야 해 역사의 교훈 그 안에 답이 있어 미래를 향해 나가 우리 길을 만들어가 정보와 상식 능력 기다린 삶의 영상에 담아 세상이 주는 이야기 우리는 알아야 해 시사와 이슈 눈을 뗄 수 없어 진실을 찾아 우리의 눈을 뜨고 올바른